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군청 브리핑룸 단상 앞에 섰습니다. 불신임 결의안 가결로 의장직에 해임됐다가 다시 의장 자리를 찾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. 윤 의장은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 효력 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난 25일 해임 18일 만에 의장직에 다시 복귀했습니다. 이 작은 지자체에서조차 당리 당략에 좌우되는 모든 것들이 4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충절의 고장 영월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습니다. 윤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의 해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주당 의원 상대 형사소송 진행 여부는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의장은 복귀했지만 아직 본안 결과 등이 남아 의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 소속 김상태 영월군 의원은 의원들 간 갈등은 여전하지만 의정 활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잘잘못이 향후에 가려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법정 다툼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 의원들 간 진흙탕 싸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. 이제 선출직들이 이제 영원군 국민들을 위해서 좀 슬기롭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영월군의 그 이미지 하락을 좀 실추시킨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. 지난 25일부터 제261회 정례회를 시작한 영월군의회. 다음 달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.